좀 받으려고 하는데. 아, 하기 전에 요새 굉장히 네일샵을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남자도 와요? 네, 그럼요. 예전에는 이렇게 앉아갖고 남자분들이 손톱 케어받고 그러면 쑥스러워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탁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워낙에 많이 웃으니까. 아, 정말 난 정말 오고 싶어서 처음 오는데. 아, 처음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손톱 백톱을 아무데나 깎아가지고 집에 막 나버리거든요. 그건 내 사정이 아니고 내가 이 관리를 손톱 관리를 내가 하거든요. 내가 잘했죠? 괜찮죠? 네, 깔끔하신데요. 그죠? 별로 케어할 게 없죠, 별로 이제. 그죠? 네, 케어는 별로 할 거 많이 없어요. 잘 돼 있죠. 저런 데 가면 여기 아내분들이 말이 많은데. 저보다 더 많아요. 짧게 하시면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아, 요거는 굳은 살이 짧게 굳은 살이 아니고. 같은 거 많이 잡아요. 어릴 때 공부한 흔적이야, 공부 많은 사람들 특징이 여기. 맞아요. 이거 공부 많은 사람 특징이 여기 굳은 살이 있는 거야. 영화는 여기 있을 거다, 영화는. 나는 그런 거 없어. 손톱은 나름대로 내 전공인데 한때는 손톱이 만약에 빠졌다 다치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문제를 내시네요. 손톱 빠지면 문제야? 완전 응급상황이잖아, 그죠? 병원 가야죠. 가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그대로 가져와야 돼. 그대로 가져와야 돼. 그럼 붙을 수 있어요? 그대로 오면 손톱을 나같이 이제 개념 있는 의사들이 그대로 끼워가지고 꼽아줘요. 그렇지 않아서 그게 변형되고 막. 그렇지. 그나도 빠져가지고 빠진 걸 버리면 안 돼. 아,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 손발톱 깎은 거 모아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모아놓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내가 빠질까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해야 돼서 또 자른 거 어딨어? 뭐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시려고? 그쵸. 이식 하려고. 아... 진짜 좋은 정보다. 좋은 정보. 네, 진짜. 디자인을. 어떤 게 추천해 주세요. 요새 뭐. 일단 몇 개 정도만 그 스타일을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나도 안 해볼까, 진짜? 하려고? 아니, 요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뭐를 하게? 어떤 디자인을 할까? 그럼, 우리 지금 이맞게, 스컬을 해볼까? 스컬, 해골. 어? 아, 해골. 이따가 저기, 해골 씨 만나러 갈 거 같잖아. 해골 씨 만나러 갈 거 같잖아. 아, 약간 겨냥해서. 해골 그림 하면은, 이런 거나, 귀엽게. 귀엽게 해야지, 귀엽게. 귀엽게. 한 손가락만 할까요? 양쪽에 하나씩. 아이고. 재미들으셨어? 생각하기에는 그냥 멋을 엄청 부린다니까요. 여기다가 조심히 넣어주세요. 말리는 거. 구워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거 있잖아. 거짓말 했을 때 전기 오는 거. 그런 거짓말 탐지기. 너무 갑자기 팍 뜨거워질 것 같아. 눈만 그리는 게요. 헐. 아, 저걸 직접 그린 거예요? 그려가지고 다 구웠어요. 다 손으로 다 그렸어요. 너무 커야 돼? 괜찮아. 원래 스컬은 눈이 커야 돼. 괜찮지? 트레이드 마켓. 이쁘네. 포인트 된다. 아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진짜 오늘 해골이한테 보여줘야지. 해골. 아, 별명이 해골이군요. 네. 반가워. 해골. 사진까지 찍으시고. 손 조심해. 알았지? 네, 이렇게 하면. 아니, 많이 바뀌셨네. 반주셔 달라졌어. 진짜 달라지셨어. 많이 바뀌셨어. 방송을 다시 듣기 많이 다른 사람 같아요. 아, 자기 걱정하는 걸요. 요새 CF 들어올까 봐. 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